저기요, 저 죄송한데 길 좀 물어볼게요. 잘 모르겠는데요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예.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아, 저 이희준 교수님 뵈려고 왔는데요. 아, 안 그래도 곧 도착하신다고 전화 왔거든요. 아, 네. 앉아서 기다리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들 네. 많다. 어, 미안. 나 일이 있어 좀 늦었다. 앉자. 이번에 졸업인가? 네. 아니요. 사실은 추가 학기를 등록할까 생각 중이에요.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긴 하구나. 네, 그렇게 됐습니다. 다 떨어진 건가? 민재인 여행대 성적도 좋고 논문으로 상도 받았고. 네,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. 그래서 말인데, 대학원에 오지 않겠나? 대학원이요? 시장 가려면 이 길로 가는 게 혹시 맞나요? 아, 글쎄요. 저도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이런 사람한테 기분이 여보세요? 야, 너 오늘 교수님 만났다며. 만났어? 뭐라고 하셔? 야, 너 내가 찾아간 거 어떻게 알아? 척하면 척이지. 어떻게 됐어? 저..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제가 대학원을 다닐 형편이 못 돼서요. 대학도 좀 힘들게 다녔거든요. 그래도 생각해보게. 이번에 내 연구 조교 자리가 하나 비어서 자네가 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학비랑 생활비는 충당될 테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보고. 별일 없었어. 어? 연구실에 빈자리 났다던데? 들어오라는 말 안 해? 야, 너 나 감시하냐? 뭐 좀 다 알아? 야, 네가 내 손바닥 아니지. 한다고 했어? 대학원은 무슨, 돈 벌어야지. 안 한다 그랬어. 야, 너 미쳤어? 너 이제 돈 많은 남자친구도 없잖아. 선배님! 어. 안녕하세요. 어. 안녕.
오랜만이다. 학교는 어쩐 일이야? 교수님 좀 잠깐 뵈려고 왔어. 잘 지내시죠? 그럼, 잘 지내지. 니네도 좋아 보인다. 저기 먼저 복사하고 있을래? 금방 할게. 그럼 먼저 가 있을게요, 오빠. 선배, 다음에 또 봬요. 할 말이 뭐야? 어린 여자친구 보내가면서 전 여자친구한테 할 말이? 까칠한 건 여전하구나. 이번에 졸업하니? 아, 그게 궁금하겠네. 그래야 이렇게 학교에서 마주칠 일 없을 테니까. 그냥 궁금해서 물은 거야. 꼭 그렇게 말해야 돼? 그렇게 말해야 돼. 이젠 내 인생에 신경 끄고 어린 여자친구 인생에나 신경 쓰시지. 뭔가 어린 여자를 강조하는데 나 어린 여자 만나라고 네가 찾잖아. 생각 안 나니? 야, 넌 왜 툭하면 거기다 갖다 붙이냐? 그러게, 그애 그냥 만났으면 됐잖아. 돈 많어, 공부 잘해, 착해, 너뿐이 몰라. 멀쩡한 애를 왜 차냐? 얌전히 시집 갔으면 취직 안 해. 야! 1절만 해! 됐어, 1절도 하지 마. 끊어, 끊는다. 잘못했네.
대학원에 오지 않겠나? 꼭 그렇게 말해야 돼? 선배, 다음에 또 봬요. 울면 안 돼. 울면 안 돼. 어, 엄마. 어, 별일 없지. 엄마는 성당? 아, 허리도 안 좋은데 무슨 평일에 또 성당이야. 아, 정말. 아, 나 잘 지내지. 울기는 박큰딸이 왜 우냐? 바보같이. 엄마도 진짜. 어, 알았어요. 그래, 미안해. 연락 자주 할게. 응. 어, 끊어요. 기회를 안 줘. 여보세요? 야, 내가 잘못했어. 한 번만 용서해준다. 뭐하냐? 열심히 일하다 쉬고 있지. 넌? 나? 쉬는 시간. 너 어디 가는 거 아니었어? 다녀온 거야? 아직 못 찾았어. 그래도 좀 쉬려고. 뭐래, 너 맨날 쉬잖아. 나 다 쉬었다. 다시 움직여야겠다. 또 전화할게.